글로벌즈 코너즈인데 그 매사추세츠주 경계 바로 넘어 뉴햄프셔주에 있습니다. 첫 점이 났어요. 늦겠어요. 고마워요. 진짜 가만히 보자. 멀리야. 그냥 빨리 걸어. 저도 안 뛰어도 돼. 하나 챙기고. 에미 어깨 펴봐. 무난할 게 별로 없습니다. 아, 하지만 여기도 즐거운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럼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피파람을 불어봐. 그럼 내가 알려줄게, 힌트. 야, 너 원래 머리가 좁은가 봐. 이 정도 머리 다 가지고 태어나. 그래? 나 아닌데. 저기 달 좀 봐. 찬송가 소리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먼 기차 소리까지 다 들려. 들어봐. 에밀리 엄마, 전 달 좀 봐요. 감자 풍년 들겠어. 와. 아이고. 자, 첫째 막이 일상생활이었다면 이번 막은 사랑과 결혼입니다. 아, 닭이요? 아, 저희 외삼촌은 뭐 별로 관심 없으시네. 저는 그 사무실에 책이 한 권 왔는데 최신 양계법지. 최신 양계법? 아. 날 보고서도 그런 소리를 하니? 여자는 안 뱉어질 수 없어. 남자랑 달라. 속도 좋고. 그래도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? 가축 감정이나 토질이나 뭐 그런 거. 나는 잘 모르지. 아니, 하지만 다들 뼛속 깊이 알고 있죠. 뭔가 인간과 함께하는 영원한 게 있다는 것을. 누구요? 내 며느리 에밀리요. 원처럼 이 진창에 어쩌다 죽었어. 에나타가 어머니 돌아갈 수 있죠? 저 세상으로요. 전 느껴요. 전 알아요. 엄마! 제가 왔어요. 어른이 돼서요. 전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. 오늘 못 보겠어요. 몰랐어요. 모든 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. 해도 거의 다 불이 꺼졌습니다. 아, 몇 군데만 불이 켜져 있군요.